시민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다들 생업에 바쁜 요즘 또 이렇게 평일날 모여주셔서 존경스럽습니다. 지나가시는 시민들께서도 저 용산에서 날마다 나라와 국민을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한테 항의 경제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차에서도 항의 경제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운전하고 지나가면서도 윤석열에 대한 항의 표시로 경전 한번 올려주십시오. 빵빵빵. 아 실제로 지금 경전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정말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망하고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미국도 동시에 전쟁을 못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이는 주권도 포기하고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를 자처하는 주제에 군사작전권도 없으면서 북한하고도 전쟁을 하고 중국하고도 전쟁을 하고 러시아하고도 전쟁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미친왕이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걱정됩니다. 화가 나서 달려왔습니다. 저도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안진걸TV에서 개인적으로도 일이 많습니다. 바쁩니다. 아침에 서울의 소리 방송 갔다가 오늘 4시에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타도집회 한다길래 정말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직장에서 자영업으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못 오고 있지만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러시아의 선전포고를 국회와 국민의 동의 한 번 구하지 않고 공감대도 전혀 없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합니까? 지는 부동시로 병역비리로 군대도 안 갔다 온 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은 헌법에 보면 국토와 국민과 주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있지 미국의 암자비가 돼서 명분도 없는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세계 시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유엔과 함께 국제사와 함께 또 반전평화 NGO들과 함께 종전을 호소하고 휴전을 호소하고 빨리 평화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나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그런 노력도 거의 기르지 않다가 느닷없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기시다한테 빡빡 기시다운 주제에 또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조장하고 미국한테 도청당한 주제에 도청도 없었다는 거짓말로 제2의 날리면 상태를 만든 주제에 군사작전권도 없는 주제에 아무리 미국이 시켰다 하더라도 미국이 요청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역대 모든 진보든 중도든 보수정부든 심지어 군사독재정권도 미국이 부당한 파병 요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거절하거나 중립을 지키거나 아니면 국익과 신리를 챙기면서 비전투병을 파병하는 일이 있었어도 이렇게 무모하게 러시아에 중국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무역과 또 우리 교포들과 기업들이 살고 있습니까? 유학생들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무모하게 국군을 파병하려거든 선전포고를 하려거든 반드시 헌법상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구해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절차를 어기고 지 멋대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미친 인간이 지금 저 용산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혈세를 받아가면서 날마다 술을 퍼먹고 무속피리 비선세력들 다 올려가지고 엉뚱한 의사결정 너무나 무모한 의사결정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모두 죽일 수도 있고 잘못하면 한반도가 전쟁의 불구덩이에 휩싸이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황당하고 무모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으로 못 가게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맹이라는 미국이 우방국이라는 한국에 용산 집무실을 불법 도청했습니다. 항의 한마디 못하고 심지어 도청 사실이 없다고 우기다가 미국까지 인정하니까 이제는 도청을 했는데 악의적인 도청이 아니라고 미국과 우리는 사이가 너무 좋다 해서 모든 나라에서 유엔에서까지 항의받던 미국이 대한민국 때문에 우방들이 우리를 오히려 환영해주고 있다라는 황당한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윤석열과 저 집무실에 있는 정신적 미국 시민권자들의 짓거리입니다. 저놈들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일본 놈이거나 미국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저런 자들이 민간인이었어도 문제가 되는데 민간인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엄당하게 집권까지 해서 일본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고 역사를 팔고 미국에 모든 걸 갖다 바치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세계전략에 북에서 러시아하고 전쟁을 일삼겠다는 황당한 말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국과 대만 문제도 역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호소하는 원칙제 입장을 견제하면 될 것 가지고 대만하고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마치 중국과 전쟁이라도 불살 것처럼 떠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친 자가, 이렇게 무모한 자가 지금 여러분 저 용산 집무실에서 여러분의 열쇠를 받아서 국민들이 빗땀을 흘린 그 열쇠로 지금 저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직장 때문에, 자영업 때문에 바쁘신 거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못 나오셨다 하더라도 이번 주 토요일 5시 서울 등 곳곳에서는 촛불 집회로 모여주십시오. 일요일 전주에서 4시에 북남북 망장에서 감사합니다. 손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나라와 국민이 진짜로 망하게 생겼습니다. 윤석열이가 민주주의와 민생과 경제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서울의 소리 홍수미 TV 슈퍼미디어 TV에서 생중계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기를 빠져나가시면 유튜브로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TV 안진걸입니다. 예, 정말 저 우리 운전자 선생님들 아까 경적도 올려주시고 손가락에 들어주고 계십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 윤석열이 미국으로부터 도청당하고도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미국이 잘못이 없다고 두둔하고 러시아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자의 본질을 알아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일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거나 아니면 미국 제국주의자들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앞잡이입니다. 정신적으로 일본 시민권자이거나 정신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대한민국과 국민과 국가와 주권과 영토를 소유해야 될 자가 독도는 일본 땅이란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기도 못하고 이 안보 문제를 없애버리겠다는 일본의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기도 못하고 오히려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개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저도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지금 서울의 소리 홍수미 TV 우리 슈퍼미디어 TV에서 생중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수백 수천 명의 시민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100번의 유튜브 시청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집회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보다 더 중요한 백유불여일 집입니다. 100번의 유튜브보다 한 번의 집회 이번 주 토요일 5시 숭례문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일요일 4시 전주 풍남문 광장에 전주가 윤석열 퇴진의 선봉의 도시가 되어 있는데 안혜웅 낙승자와 이정원 JTBC 앵커님 등 전주에서 유명한 분들과 함께 또 전주 촛불 행동과 함께 또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저명한 투사들과 함께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을 조기에 탄핵하고 퇴진시킬 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엄청난 심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하는 짓을 봤을 때 여러분 내년 총선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올해 이자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어떤 전쟁을 조작하고 일을 저질지 모릅니다. 경제는 완전히 폭망해서 인플레이션을 넘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는데 무역 수준이 13개월 연속 적자인데 러시아, 중국, 북한, 베트남과의 모든 교역을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무너지고야 맙니다. 여러분 전쟁 나기 전에 심지어 경제가 파괴돼서 민생이 파괴돼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빨리 이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유튜브도 시청해 주시되 광장으로 나와주십시오.
증권 1년이 안 됐다는 이야기 했었는데 이제 5월 9일이면 증권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 충분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이상한 짓을 하고 날마다 민주주의와 민생과 국격과 경제와 평화를 파괴하는 집단, 도저히 단 하루도 저자들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우리 소리소리 홍수민TV 슈퍼미디어TV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우리 안진걸TV, 양희삼TV, 임세은신당TV, 우희종TV, 박예슬톡톡TV도 구독하기 좋아요 주십시오. 소리소리 102만 구독자 함께 저희 작은 유튜브들 또 10만 명을 돌파하여 연합연대에서 거대한 대한언론의 네트워크로, 시민언론의 네트워크로, 저 조중동이 장악한 언론, 제도언론, 타락한 제도언론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눈가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쪽 용산 대로에서는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당사, 장애인 부모님들이 발달 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촉구하면서 집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까지는 안 나오더군요. 그분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한테 백날 이야기해봐라. 절대 듣지 않는다. 물론 퇴진은 이야기하지 않고 최대한 얼마든지 촉구를 하고 규탄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가 물러나지 않는 한 서민들, 장애인들, 빈민들에 대한 국가 책임이나 사회 책임은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지 좋아질 리가 없다 라고 한마디 제가 거기 지인한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인근에서 투쟁하는 시민들은 소중합니다. 결국 저희들이 다같이 윤석열 다도를 위한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서울의 소리가 제안하고 촛불행동에 함께하고 또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심적 시민들이 모여서 결승할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5월달, 6월달 저희는 반드시 서울의 소리가 먼저 만든 윤석열 퇴진 범국민운동과 함께 또 촛불집회라는 촛불행동과 함께 전국적으로 모든 시민사단체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전선으로서 윤석열 한동훈 김대중 본 다들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범국민연대를 반드시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항상 선봉에서 계시는 서울의 소리와 윤석열 퇴진본부를 존경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시 숭례문화광장, 이번 주일 오후 4시 전주 통남문 광장으로 모여서 이 미친 정권, 날마다 나라와 국민과 민족과 국격을 파괴하고 있는 이 정권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립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진걸 소장님 말씀, 예, 여러분 잘 들었죠?